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국의 3대 테너로 불리운 신영조 교수님이 어저께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인수 교수님 먼저 천국 가시고 또 신영조 교수님 천국 가시고 엄정현 교수님 이제 세 분이 3대 테너로서 하이시를 오르내리는 아주 미성으로 우리 신 교수님 많이 찬양하셨는데 저희 교회하고는 깊은 연인이 있습니다. 1974년 75년도에 제가 시립교향악단하고 저희 교회 찬양대가 이 세종문화관에서 공연을 할 때 그때 솔로로 나오셔서 늘 노래 부르셨던 분이 우리 신 교수님이신데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한때 70년대 80년대 테너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분도 때가 되니까 부르심을 갖고 간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다 보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와 사망의 원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질병과 사망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예노임을 받게 되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더 이상 패배자로 절망에 처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지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서 강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우리는 절망에 처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생의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못하나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왜 스스로 끊습니까? 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신 예수님 붙잡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생과 축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패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간곡히 고면합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영어 성경을 보면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문제의 바람이 불어오고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난과 저주의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히 서서 모든 문제의 바람을 이겨내고 흔들림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죄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대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는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문제 보고 같이 그 문제 금방 물들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건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죽었구나 하면 그는 오히려 병을 더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싸우면 암도 싸워서 이겨내고 문제도 싸워 이겨내고 질병도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모든 부정적인 SNS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는 희망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희망의 언어,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국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그 어려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인생을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 근면, 정직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데 빠져서 거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 생기는 것이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스 갔을 때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햄버거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가보자. 저녁 성회를 끝나고 밤늦게 갔는데 그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미국 가면 꼭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최근에 신앙의 새를 주관한 국제사회복지전문가인
김혜영 선교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집안인 아버지가 아들만 바라고 아이를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이 아이를 태어난 지 3일 만에 집안에 던져서 그만 척추가 다쳐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134cm 척추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보다 딸이 나아요. 아들만 아들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매일같이 칼을 들이대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생이 났다고 이 아이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매일 엄마의 칼을 피해서 집 밖에 나가 울고 있어야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뒀을 때 아버지가 목매어 자살합니다. 엄마의 증세가 더욱 악화돼서 집을 나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월급 3만 원 받은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갑니다. 가서 과진 고생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신문에 우연히 무려 직업 훈련원 학생 모집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직업 훈련에 들어가서 기계 편물 기술을 배우는데 하루 14시간씩 그 편물 짜기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에 살던 이 김혜영 선교사는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34세의 작은 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그 순간 그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방황은 끝났습니다. 하늘으로 그의 삶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4cm밖에 안 되는 키 작은 난쟁이 같은 이 소녀와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1984년 전국 기능대에서 기계 편물 부문 1위로 수상을 하고 1985년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명시공이 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합격하고 1990년은 아프리카 보츠완에 설립된 구도프 직업학교 편물교사로 14년 동안 자원봉사로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2010년 5월 달에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2년 국민훈장 목련장 KBS 감동대상 희망상을 수상했고 2012년부터 18년까지 6년 동안 미랄복지단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케냐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각종 국제사회복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2022년도에는 백석대학교에 와서 기독전문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배운 것을 다시 나누기 위해서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온 세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큰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다.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휘날리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키가 작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는 자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병으로 자기를 학대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절망 인생이 희망 인생이 되었고 죽음의 인생이 생명 인생이 되었고 버림받은 인생이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승리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김혜영 선교사보다는 더 나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김혜영 선교사와 함께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